양국 정상께서 입장하셨습니다. Pueden tomar asiento, por favor. 몰타에서 FTA 협정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양국은 여러 측면에서 남미에 우리 한국은 남미의 관문으로 콜롬비아를 앞으로 대할 것이고 또 콜롬비아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한국과의 한국을 하겠다는 그런 양국과의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서로 합의하였습니다. 지금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산토스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 그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가 매우 위기 속에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콜롬비아, 한국의 협력 또 남미와 그 아시아의 협력이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같이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Es una visita que valoramos muchísimo y para mí personalmente hoy es una realidad con el cierre de las negociaciones entre nuestros dos países y la puesta en marcha en los próximos meses de ese importantísimo tratado para Colombia.